그뭐 앞에서 이미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그 제너러티브 모델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의 커다란 이제 어프로치가 있다고 얘기했었고, 하나가 이제 이렇게 파라메트라이즈 디스트리뷰션을 쓰는 모델,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처럼. 그다음 이제 지금처럼 어떤 파라메트라이즈된 디스트리뷰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너레이터 네트워크를 이용을 하는 것이 이제 임플리시트하게 그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매칭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임플리시트 모델이라고 하고, 이제 그 GAN을 갖다가 대표적인 것이 이제 GA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뭐이 논문은 2014년도에 발표가 됐고, 그 이후에 이거랑 관련된 논문은 뭐 수천 편이 아마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뭐 GAN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논문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고, 뭐 온갖 GAN이 다 있죠. 지금도 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도 개발이 되고,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이라는 이제 테크닉들이 이 이후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어떤 하나의 독특한 방법인데, 그전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어떤 내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크라이티리언이 있고, 그 크라이티 모델 하나를 만들어서 이 모델이 그 크라이티리언을 만족하게끔 뭔가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방법은 뭐냐? 그러면 어떤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모델을 하나 쓰는 것이 아니라 모델을 두 개, 세개막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각각의 모델들은 자기가 뭔가 만족을 하려는 그 크라이티리언이 있고, 그 크라이티리언들은 서로 컨플릭트 합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 모델들이 경쟁을 해갖고 이퀼리브리엄에 도달을 하면은 원래 애초에 내가 풀고자 했던 목표에 달성을 하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서로 경쟁을 하면서 트레이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애드버서리얼이라는 뜻은 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만약에 모델이 두 개다. 얘가 이득을 보면 얘가 손해를 보고, 얘가 이득을 보면 얘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애드버서리얼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무한도전에 보면은 그런 거 있었죠. 그 멤버들이 있고 쓰레기인가를 갖다가 밤 사이에 이제 뭐 누구네 집에다가 갖다 놓으면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재석이, 박명수가 쓰레기를 유재석 집에다 갖다 두면, 또 유재석이 그 쓰레기를 갖다가 누구네 집에 갖다 두고 해서 밤새도록 그렇게 계속 뭐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해갖고 쓰레기가 다 어디에 가 있나 뭐 이런 거 풀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애드버서리얼인 거죠. 내 쓰레기를 딴 쪽에 치워서 내가 이득을 보면 걔가 손해를 보는 거고. 그럼 다시, 그러면 도대체 이퀼리브리엄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내가 이득을 보면 얘가 손해를 보고, 얘가 이득을 보면 내가 손해를 보는데, 그때 이퀼리브리엄이 뭐예요? 어떤 상태가 이퀼리브리엄이에요? 이퀼리브리엄이라는 거는 근데 만약에 두 명이 경쟁을 한다면 이제 한 해가 더 이상 리액트하지 않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냥 쓰레기 가져다 놓으면 이제 에이, 그냥 뭐더 이상 이제 그거를 뭐 리액트하지 않고 더, 뭐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걸 이제 이퀼리브리엄이라고 하죠. 그럼 이제 더 이상의 이제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럼 뭐 만약에 쓰레기를 전부 다 정준하 집에다 갖다 뒀다. 정준하 이제 더 이상 나 에이 뭐 쓰레기 내가 안 치운다. 이러면 이제 이퀼리브리엄이 되는 건데, 그 이퀼리브리엄에 도달했을 때 이제 우리가 풀고자 하는 솔루션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의 그 새로운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은 이제 이 GAN이 이제 그런 트레이닝 방법을 쓰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제너레이터 어떻게 트레이닝 시키냐 이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모델을 트레이닝 시키려면은 그 모델이 현재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판단할 수 있어야지 모델을 트레이닝 하는 거죠. 이때까지 배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모델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우리 이때까지 어떻게 판단했었죠? Error function, loss function. 그렇죠? loss function이 바로 지금 그 모델이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고, 또는 likelihood. likelihood 아니면은 loss function 또는 뭐 error. 그럼 여기서 likelihood 일단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뭐 error 계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error를 directly 계산하기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트레이닝을 할수 있느냐?
그래서 뭐 이거랑 비슷한 문제들이 예전에 스타티스틱스에서도 연구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얘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갖다가 평가할 수 있는 모델 하나를 더 도입을 합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 그러니까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그냥 클래시파이어예요. 지금 쉽게는 여기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합니다. 지금 뭐냐 그러면 y가 1이면 true. 즉, x가 true training example이란 뜻이에요. y가 1이면 y가 0이면 fake. 그 x는 generate 된 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generate 된 애를 fake라고 하고 training set에 있었던 그 샘플을 true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바이너리 디시전을 내는 거죠. 얘는 인풋으로 이제 x가 들어오고 이 x가 레이블 1인지 0인지 디시전을 내리는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인데,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얘의 능력을 어떻게 보느냐고, 얘가 만드는 이 x 햇을 여기에다가 넣으면, 그러면 이제 얘가 진짜 잘 디시전을 내린다면은 이거는 가짜야라고 디시전을 내려야 되겠죠? 근데 얘 입장에서는 내가 만드는 거지만 얘가 속아서 진짜네? 라고 디시전을 내리면은 얘가 이제 엄청나게 잘 만드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얘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내가 만드는 거를 얘가 1이라고 디시전을 내리게끔,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얘가 만드는 거는 잘 구별해내려고 안 속으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얘와 얘의 목적이 컨플릭트 되는 거, 상반되는 거. 얘는 가짜를 진짜처럼 속이려고 하고, 얘는 가짜를 가짜라고 디시전을 내리려고. 그래서 adversarial training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training이 되면 equilibrium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진짜 얘가 만드는 것이 진짜랑 가까워서 거의 뭐 얘도 구별하기가 힘들 정도가 되는.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의 목적이 달성되는 거죠.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는 generated 애들의 이미 상당히 트레이닝 샘플들과 비슷해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통해서 제너러티브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너레이터는 어떤 K-dimensional 그 랜덤 노이즈가 인풋으로 들어가서 D-dimensional 아웃풋이 나오는 데이터가.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어떤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사기꾼에 해당이 되겠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예요.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처럼. 네? 그래서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에서는 뭐를 계산해 낸다 그랬죠? X가 주어졌을 때 Y가 1일 probability를 모델이 계산해 준다고 했었죠.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얘기할 때도. 자, 그래서 이제 얘는 클래시파이어고, 뭐 이제 어떤 사기 치는 거를 갖다가 디텍트하는 어떤 경찰의 역할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굉장히 안 속으려고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러닝이 되다 보면은 어떤 이제 그 데이터에 어떤 그 조금 상당히 굉장히 좋은 피처들을 갖다가 찾아주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그래서 모델이 두개 있는 거예요. 제너레이터, 디코더.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고, 얘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는 거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뭐 인풋을 리얼 샘플을 받을 수도 있고, 제너레이트된 샘플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대로 바이너리 디시전을 갖다가 내리는 방향으로. 그럼 이제 각각의 어떤 그이 objective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뭐 이거는 지금 잠깐 생략을 하고, 지금 뭐 이거는 이제 statistics에 원래 좀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를 건너뛰고 일단 objective function을 갖다 보게 되면은 실제 이 이제 요거 14페이지로 가시면은 이제 PD는 뭐냐 그러면은 그 training data의 distribution이고요. PG는 이제 generate된 애들의 distribution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두 개를 트레이닝 시켜야 되잖아요. G하고 D를 갖다가 트레이닝 시켜야 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하나를 fixed하고 하나를 optimize하고 또 다른 하나를 fixed하고 또 다른 거에 대한 optimize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discriminator를 트레이닝 할 때는 G를 fixed하고 discriminator를 트레이닝 하는데, 디스크리미네이터 어떻게 트레이닝해요? 이미 앞에서 봤던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처럼
그냥 그 바이너리인 경우에 correctly labeling의 probability가 높아지는 쪽으로 또는 cross entropy error를 낮추는 쪽으로. 자,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뭐예요? 만약에 X가 data, 즉 true이면 correctly labeled probability가 높아지는 쪽으로. X가 generate 된 에러면은 반대로 1-D가 높아지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correctly labeling의 probability를 높이는 쪽이고, 이제 이 generate 된 거라는 거는 어떤 random noise에서 인풋을 뽑아서 그거를 generator에다가 집어넣은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요거를 맥시마이즈하는 방향으로 D의 그 discriminator의 parameter를 이제 업데이트합니다. 그럼 이제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discriminator fixed하고 generator의 parameter는 뭐예요? 제너레이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내가 만든 거를 그렇다 진짜라고 할 probability가 높아지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fake 데이터가 0이라고 레이블할 probability가 높아지는 쪽이에요. 그럼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반대로 이거를 미니마이즈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서로 상반된 입장이니까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제너레이터랑은. 그렇죠? 그래서 요 파트가 제너레이터랑 관련되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요거가 맥시마이즈 되게, 제너레이터는 그거가 미니마이즈 되게. 이래서 애드버서리의 트레이닝이 돼요. 애드버서리화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트레이닝이 잘안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디스크리미네이터 이거를 이제 높아지는 쪽으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다시 제너레이터는 그 퀀터티가 낮아지는 쪽으로 또 업데이트가 돼요. 디스크리미네이터 다시 이걸 높이려고 하고 제너레이터 이거 다시 낮추려고 하고 이래서 뭔가 이제 이퀄리브리엄에 도달을 하면은 되는데 잘안 도달할 수도 있다. 그냥 이런 스탠다드 트레이닝이 뭐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 시간에 하는 뭐 엠리스트 가지고 간단하게 해보는 거는 별 문제는 없어요. 아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한 10번 돌리면 몇번 정도 성공하는지 뭐 10번을 내가 뭐 돌리는데 10번 다잘 된다? 아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코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스탠다드한 트레이닝. 한 10번을 돌렸는데 한 4번 정도는 잘안 됐다? 그런 게 아마 보통 정상이에요. 원래 이 걔네 비헤이비어는.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그 이후에 계속 진행이 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 스테이블하게 트레이닝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엄청 많아요. 그냥 가장 스탠다드한 방법이 뭐잘 되기도 하지만 안될 때도 많이 있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매력적인 거죠. 사람들이 이제 개입해갖고 연구할 건덕지가 더 많아지는 거죠. 처음에 제시한 방법이 너무 퍼펙트하면은 아무도 인용을 안 하고 관심이 없어요. 그래, 너 잘났어. 너 해. 뭐더 이상 내가 뭐 들어가갖고 할 만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너무 좋은 논문이고 너무 좋은 방법인데 인용은 거의 안 되는 것들이. 그 진짜로 유명한 세계적인 그 천재들이 쓴 논문이 별로 그렇게 인용이 잘 되지는 않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너무 퍼펙트해서. 그러니까 인용이 많이 되는 거는 좋으면서 허점들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개입해갖고 많은 일들을 갖다가 할수 있죠. 그런 논문이 진짜로 인용도 많이 되고 좋습니다. 그래서 미니맥스 옵티마이제이션이 셈이에요.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대해서는 맥시마이즈하고 제너레이터에 대해서는 미니마이즈한 거죠. 그러니까 이 퀀터티를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대해서는 맥시마이즈하고 제너레이터에 대해서는 미니마이즈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 밸류 펑션을 바로 그냥 그대로 쓰고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대해서는 맥시마이즈, 제너레이터에 대해서는 미니마이즈. 그리고 제너레이터,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둘다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냥 뭐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뭐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일 수도 있고 이제 이미지들을 다루는 경우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일 수도 있고. 자, 이거는 뭐 인퍼런스 테크닉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막 이해하기가 어렵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얼터너티브하게 디스크리미네이터 업데이트하고 제너레이터 업데이트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 업데이트, 제너레이터 업데이트 이렇게 얼터너티브하게 업데이트해서 어느 정도 컨버지 할 때까지. 자, 그런데 얘의 크리티컬한 문제점이 뭐냐? 굉장히 샤프 루킹 이미지들을 잘 만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가장 하나의 그 문제점이 그냥 지금 스탠다드한 개를 봤을 때 보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실제 그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여덟 개의 중요한 모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그 데이터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그 모듈을 갖는 그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갠을 갖다가 트레이닝 하면은 이거를 이제 다시 잘, 이 디스트리뷰션을 잘 근사화해야 되죠. 근데 이제 실제 갠 같은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그러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특정한 모듈만 잘 표시하고 나머지 모듈들을 갖다가 무시를 해버립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이게 걔네 이제 가장 어떤 하나의 그 리미테이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또 연구를 많이 합니다. 네, 일단 알고 계세요. 모드 컬랩싱. 모드 컬랩싱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모드 컬랩싱이 왜 일어나느냐? 직관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너레이터는 뭐예요? 무조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면 장땡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제너레이터 입장에서 이몇 개의 모드가 있는데 분명히 어떤 모드는 내가 쉽게 만들어낼 수 있고 어떤 모드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모드는 내가 만들어도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잘 속고 어떤 모드는 내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잘안 속고. 그러면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잘 속일 수 있는 모드를 더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굳이 내가 만들었는데도 잘안 속으면은 그 모드를 이제 무시를 합니다. 그리고 잘 속는 모드로만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경향을 보통 보일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모드 컬랩스. 이거는 adversarial training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뭐 variation autoencoder는 이제 이런 그 현상이 안 나타나죠. 이거는 이제 갠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입니다. 하여튼 알고 계세요. 모드 컬랩싱이라는. 그러니까 모드 컬랩싱을 없애기 위해 또 수많은 또 노력, 그래서 이제 많은 또 논문들이 발표가 된 겁니다. 뭐 그래서 이제 가장 사람들이 많이 했던 거는 뭐 갠을 가지고 이제 이미지들 제너레이션 하는데 제일 많이 썼죠. 그럴싸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뭐 이제 그거에 이제 뭐 대표적인 것들이 자, 보세요. 이게 이제 그 히든 스페이스, 즉 Z 도메인에서 이제 이렇게 리니어하게 움직이면서 인터폴레이션을 갖다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Z에서 리니어하게 움직이면서 이제 그 제너레이트 되는 애들을 보면 이제 1에서 점점 오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히든 스페이스가 잘 레귤러라이즈가 돼 있으면 이제 이런 인터폴레이션들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히든 스페이스에서 그냥 이렇게 리니어하게 변하면 이제 거기서 해당되는 것들은 이제 1에서 이렇게 약간 5로 컨티뉴어스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 모핑들이 이제 되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또 다른 예는 뭐 이제 7에서 9로 갔다가 다시 이제 1로 가는.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뭐 variation autoencoder도 그렇고 저기 갠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제 DC갠은 뭐냐 그러면은 이제 딱 이거는 조금 이제 갠인데 그 제너레이터가 이제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그래서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이제 이렇게 스트럭처들이 이렇게 첫 번째 컴플레이어, 두 번째 컴플레이어,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백디멘셔널 랜덤 노이즈 벡터를 집어넣어서 64 by 64의 그 이미지들을 갖다가 제너레이트 하는 데슨 아키텍처입니다. 아마 실습 때 이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아마 저는 제 기억에 이거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에서 했던 건데 이게 그 굉장히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들을 제너레이트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원래 상당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통 뭐 64x64 64 정도는 뭐 그냥 DC갠 되지만은 이게 이제 막한 1024x1024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그냥 스탠다드 갠이 한 방에 제너레이트 하는 거는 어려워서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렇게 로우 레졸루션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거 점점점 레졸루션을 갖다가 키워나가면서 뭔가 이렇게 트레이닝 하는 방법을 썼어요. 엔비디아에서. 그걸 이제 뭐 프로그레시브 그로잉 오브 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약간의 트릭들과 아이디어들이 당연히 뭐 들어갔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하이 레졸루션 그 페이스 이미지들을 굉장히 정교하게 잘 제너레이트 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뭐 쉬는 시간에 그 요 웹사이트가 이제 그 엔비디아 연구원이 만든 웹사이트 중에 제가 얘기했었네. This person does not exist.com. 거기에 가면은 볼 수 있는 것들이 다 이 테크닉으로 이제 매번 다른 랜덤 노이즈를 인풋으로 줘서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굉장히 그럴싸한 사람의 얼굴을 제너레이트 하는 거고, 자꾸 들어가 보면 방문할 때마다 틀려지는데 같은 사람의 얼굴을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이제 같은 랜덤 노이즈가 들어간 거죠. 뭐 이제 그런 테크닉들을 갖다가 썼다. 그래서 프로그레시브 그로잉 테크닉을 쓰면은 이제 훨씬 더 빨리 그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갖다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겐의 애플리케이션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은 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뭐 이제 초반에 조금 이거 저기 맨날 고친다고 그러고 제가 안 고쳤네요. 2016년이겠죠? 2106년에 발표된 논문이 아니고 미래에 나온 논문이 아니고 2016년도에 발표됐는데 벌써 옛날 거네요. 자, 이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의 low resolution 이미지가 있는데 그거를 high resolution으로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업샘플링이 필요한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업샘플링도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low resolution의 어떤 그냥 심플한 업샘플링 테크닉, 뭐 예를 들어 뭐 nearest neighbor라든지 bed of nails 이런 테크닉을 하면 사이즈는 커지지만은 레졸루션이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거의 블러리해지죠. 같은 걸로 그냥 더 늘려놓은 거니까. 그래서 이 단순히 사이즈를 키우는 업샘플링 가지고는 안 되고 훨씬 더 좀 사이즈가 커지면서 굉장히 선명하게끔 나타나야 되는데 이제 그게 항상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겐이 잘하는 것이 이제 그럴싸하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이 겐의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제 제너레이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너레이터가 이제 이렇게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로 돼 있는데 제너레이터의 인풋은 뭐냐?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 그러니까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를 제너레이터가 넣으면 이제 이 아웃풋은 슈퍼 리졸브드 이미지가 됩니다. 그럼 이 슈퍼 리졸브드 이미지와 트레이닝 셋에서는 로우 레졸루션과 하이 레졸루션이 같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슈퍼 리졸브드 이미지와 실제 존재하는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그 두 개의 이제 바이너리 디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내가 만든 슈퍼 리졸브드 이미지를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라고 판단해 주기를 원하는 거고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슈퍼 리졸브드 이미지와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잘 구별하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시키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이미의 새로운 레졸루션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슈퍼 리졸브드 이미지를 만드는데 그것이 굉장히 그럴싸한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가 돼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이제 싱글 이미지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슈퍼 레졸루션 레졸루션을 높이는 네 이제 그 겐의 아이디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리지널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고요. 이것이 이제 겐을 이용을 해서 그 슈퍼 리졸루션을 하는 이거 굉장히 뭐 거의 비슷하고 이게 아마 기존의 어떤 뭐 테크닉들인데 상당히 블러리하죠. 뭐 이런 예가 한 2016년도에 발표가 됐었고 슈퍼 레졸루션에는 뭐 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테크닉들이 아마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거 이커머스 한번 얘기했었나요? 이제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트랜잭션 데이터들을 더 많이 컬렉트하기 위해서 그냥 실제 데이터를 컬렉트하는 것 대신에 시간이 걸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겐을 트레이닝 하는 거죠. 그래서 겐이 이제 그럴싸한 트랜잭션 데이터들을 많이 만들어주면서 그것들을 같이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겐의 역할은 시뮬레이터. 좋은 시뮬레이터이기도 해요, 겐은. 그렇죠? 뭔가를 시뮬레이트 해주는. 그래서 부족한 데이터를 더 많이 그럴싸하게 만들어주는 시뮬레이터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데이터 드리븐 시뮬레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뭐 한두 개 정도의 좀뭐 이렇게 트레이닝 테크닉 다른 것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트레이닝이 어려운 거에 가장 문제가 뭐였냐 그러면은 같은 퀀터티를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맥시마이즈하고 제너레이터는 미니마이즈 했었잖아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그이 디스크리미네이터나 제너레이터 다 그레디언트 방법으로 업데이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로 굉장히 이렇게 충돌이 사실은 일어나요. 보면은 지금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이거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제너레이터는 이 퀀터티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것 때문에 그레디언트 방법이 사실은 컨버지를 제대로 안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자, 이게 디렉트리 커플도 돼 있는데 그거를 하나는 늘리는 쪽으로 하나는 줄이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 제너레이터를 트레이닝하는 거를 이제 요거를 쓰지 않고 다른 방법을 쓰면은 어떠냐라는 이제 아이디어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바로 이제 이거 피처 매칭이라는 방법이고 갠 트레이닝에서는 사실은 컨버지를 안 하고 이렇게 계속 어슬레이트 하는 경우가 있고 모드 컬랩싱은 이제 제가 여기서 이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보면은 이제 제너레이트 된 것들이 뭐 어떤 몇 개의 모드에 관련된 것만 제너레이트하고 몇 개의 모드는 완전히 무시해서 그쪽에 관련된 샘플들이 하나도 제너레이트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만 그냥 제너레이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8개 모드가 있으면 8개 모드에 관련된 모드를 다 다이버스하게 잘 제너레이트하는 걸 원하지만 그중에서 한 5개 모드만 제너레이트하고 한 3개 모드를 놓친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드 컬랩스 그런 거. 그 다음에 이 이제 뭐 디미니시드 그레디언트라는 거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제 너무 걔가 잘 구별을 한다면은 사실은 이 제너레이터 트레이닝인데 제너레이터 그레디언트가 굉장히 더 사라져 갖고 제너레이터 러닝이 잘안 되는 케이스를 얘기합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 왜냐면 이제 제너레이터 트레이닝, 디스크리미네이터 트레이닝이 계속 얼터너티브하겠는데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제 너무 그냥 잘 되는 거야, 걔 혼자서만. 그러다 보면은 제너레이터 그레디언트가 어마어마하게 약해지고 제너레이터 업데이트가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는 뭐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제너레이터를 트레이닝할 때할수 있는 이제 몇 가지 방법 뭐 너무 많아서 찾아보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제가 뭐 갠만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고 사실 제가 갠에 조금 뭐 관심이 있어서 한몇년 전에 한 한두 개 정도는 갠에 관련된 논문들을 집중적으로 제가 심사를 했었는데 한 2년간 갠 논문만 막 수백 개를 봤더니 갠만 봐도 이제 막 지겨운 거예요. 속이 안 좋고 그냥 뭐갠 들어간 논문 그래서 이제 지금은 갠과 관련된 논문을 한 편도 안 읽습니다. 한 2년간 너무 많이 그 논문을 심사를 했더니 지금은 이제 제 관심이 또 다른 쪽이기 때문에 또 이제 그거에 아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심사를 할 때는 한몇 년간 제가 자기가 제일 잘하는 분야만 집중적으로 심사를 하죠. 뭐이 논문 저 논문 심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다른 쪽의 논문들을 지금 또한몇 년째 계속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지겹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이거를 미니마이즈 한다는 거는 뭐예요? 이거를 미니마이즈 한다는 거는 대신 요거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요거를 맥시마이즈 한다는 거는 내가 만드는 애를 1이라고 진짜라고 생각할 프라바빌리티를 높이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를 진짜라고 디시전을 내릴 프라바빌리티를 쪽으로 높이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지금 그레디언트가 충돌이 일어나서 지금 이제 잘 컨버지를 안 하는 거 아니냐. 제너레이터를 트레이닝 할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자, 이 휘라는 거는 그이 뭐죠? 제너레이터의 어떤 뭐 인터미디엇 레이어예요. 그러니까 이 제너레이터 디스크리미네이터. 디스크리미네이터 인터미디엇 레이어의 아웃풋은 뭐예요? 데이터에 굉장히 좋은 시멘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이용합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인터미디엇 레이어의 아웃풋을 그러면
실제 트루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그 피처가 되는 거죠. 트루 데이터의 피처와 제너레이트된 애의 피처가 사실 잘 매치를 한다는 얘기가 제너레이터가 잘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퓨처 매칭이에요. 트루 데이터의 피처와 제너레이트된 애들의 피처를 매칭시키는 방향으로 제너레이터를, 그러니까 이 에러를 미니마이즈하는 방향으로 제너레이터를 트레이닝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퓨처 익스트랙터는 이미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트레이닝된 애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제너레이터를, 그러니까 뭔가 디스크리미네이터 제너레이터가 커플링은 당연히 돼야 되고 업데이트할 때 너무 충돌이 심하게 일어나면 안 되고 하는 거에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그냥 스탠다드한 트레이닝 방법하고 이 방법하고 비교를 했을 때뭐 어느 쪽이 더 좋으냐? 꼭 한쪽이 계속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해보면은 뭐이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이 방법이 좀더 결과가 좋고 뭐또 다른 데이터셋은 원래 스탠다드한 방법이 더 결과가 좋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하나의 굉장히 그냥 새로운 아이디어다. 그렇지만 뭐 이것도 2016년도니까 벌써 이제 오래된 아이디어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하여튼 이 논문은 상당히 괜찮은 논문이에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 이제 그거보다 또 조금 더 발전된 것이 뭐냐? 그럼 이제 디노이징 피처 매칭인데 이제 요거는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를 알아요. 그러니까 오토인코더는 이제 우리가 이미 봤었고요.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자, 오토인코더를 보면은 인풋이 들어가서 인코더를 갖다가 거치고 Z가 나와서 디코더해서 X 해. 그래서 우리는 X와 X 해에 이제 뭐 Reconstruction 에러를 갖다가 미니마이즈를 갖다가 하고 싶겠죠. 자,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는 이제 뭐가 틀려지느냐? 이제 여기 인풋 X를 넣는 것이 아니라 디노이징 오토인코더 같은 경우는 X의 어떤 약간 훼손시킨 형태. X를 약간 뭐 노이즈를 뭐 더한다든지 아니면 약간 찌그러뜨리는지 하여튼 X에 컨테미네이티드된 버전이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를 이타 오브 X라고 썼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여기서 그러면 뭔가 이제 리컨스트럭션이 되는데 리컨스트럭션은 원래 클린한 거랑 똑같이 비교를 해요. 원래 트루나. 그러니까 인풋은 약간 훼손된 거를 집어넣지만 에러를 계산할 때는 리컨스트럭션 할 때는 원래 클린한 버전과 리컨스트럭된 거를 본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디노이징 오토인코더가 약간 더그어 오버피팅을 갖다가 조금 더 방지하는 걸로 리포트가 돼 있습니다. 이 오리지널 페이퍼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토인코더를 트레이닝하는 것이 오버피팅을 조금 더 방지를 한다. 그래서 이제 그냥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라고 부릅니다. 뭐 오토인코더인데 이제 들어가는 것만 X의 어떤 컨테미네이티드된 버전이 들어가서 클린한 X를 잘 리컨스트럭트 시키려고 트레이닝이 되는 거다. 근데 여기서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를 쓰는데 자, 보면은 우리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클래시파이어, 그러니까 처음에 퓨처 익스트랙터 그리고 그 다음에 클래시파이어 형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컴포짓 합성함수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인터미디어 레이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아, 이제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 뭐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트레이닝 하는 거는 이제 원래 똑같고 제너레이터 트레이닝 하는 거를 보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제너레이터는 자,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는 그냥 그이 트레이닝 데이터 가지고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를 먼저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를 가지고 하느냐 하면은 디노이징 오토인코더의 인풋은 이 Phi of X, 즉 X가 아니라 퓨처가 인풋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Phi of X를 인풋으로 했을 때 Phi of X의 어떤 컨테미네이티드된 것이 들어가서 리컨스트럭트된 결과와 True, clean and few of x. 그래서 이걸로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 어떤 피처 익스트랙터를 이용을 해서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를 트레이닝하고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이제는 X가 피처 익스트랙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너레이트 된 애의 피처를 봤을 때 그러면 내가 그 이 디노이징 오토인코더의 리컨스트럭트 된 것과의 얼마나 잘 이 그러니까 디노이징 오토인코더하고 피처 익스트랙터는 이미 이제 픽스드 된 상태에서 내가 제너레이터가 만드는 애가 퓨처 익스트랙터에 들어가서 나온 그 클린한 그 퓨처와 디노이징 여기 지금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트레이닝 된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를 그대로 사용했을 때 그 퓨처를 넣어서 리컨스트럭 된 것이 얼마나 잘 매치가 되는지 이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너레이터를 트레이닝하고 추가적으로 원래 그 스탠다드 겐에서 맥시마이즈 했던 뭐지 했던 퀀터티가 이렇게 트레인 오브 파라미터를 통해서 또 같이 추가가 되고 그러니까 원래 스탠다드 겐에서 그 맥시마이즈 하고자 했던 것이 같이 들어가고 추가로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를 이용한 피처 매칭을 같이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 요것도 퓨처 매칭의 아이디어를 쓰지만 요거는 이제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를 이용한 퓨처 매칭이라고 해서 뭐 디노이징 퓨처 매칭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뭐 하여튼 요러한 방법들로 조금 뭐 또 그 임프루브를 한 예들이 있다. 잠깐만 쉬었다가 또 계속합니다.